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 패션 발전의 후배길을 걸어온 이재현 모델라인 회장님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해병대에서 한 6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살아봤어요. 우리 와이프가 안 온다 그래도 왔걸랑요. 우리 저 사모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잠시. 근데 참 생각 없이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시작은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걸 시작했을 때 이수만 씨가 이 하얏트 호텔 앞에 나 만나려고 기다렸었어요. 요즘 그 양반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내가 처해져 있는 걸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패션은 크리에이티브,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는 패션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대구에다 모델라인을 차린 지 지금 29년 돼요. 그리고 그때 대구에서 한 얘기가 디자인 바이 텍스타일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텍스타일 바이 디자인 시대가 올 거다. 그래갖고 모델라인을 끝까지 했어요. 근데 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랄까 오늘까지 해왔어. 한국이 옷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파는 시대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럴 만한 우리의 경의가 있는 이재현 회장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온 세월의 역사를 이 박수에 담습니다.